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저는 지금 하카타역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곳에 온 이유는요, 맛집 한 군데를 소개해드리기 위함입니다. 바로 하카타역과 바로 붙어있는 하카타 키테라는 건물에 오늘 소개해드릴 목적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로 쿠시야 모노가타리라는 곳인데요. 이 키테 건물 10층에 위치하고 있고요. 엘리베이터를 타시고 10층까지 올라가신 다음에 쭉 직진을 하시다가 첫 번째 코너가 나옵니다. 그곳에서 오른쪽을 바라보시고 그냥 쭉 직진만 하시면 오늘의 목적지인 쿠시야 모노가타리가 나옵니다. 이곳은 꼬치 요리를 무한 리필, 그러니까 뷔페로 즐길 수 있는 곳인데요. 여기서 쿠시라는 것은 꼬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모노가타리는 그러니까 스토리, 이야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굳이 해석을 한다면 꼬치 이야기,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얼마인지 제가 한글로 표기를 해놨으니까요. 그걸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화면으로 이곳에 어떠한 꼬치 요리들이 있는지 잠깐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꼭 꼬치 요리만 있는 건 아니에요. 꽤나 만족스러운 디저트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안에 들어가서 내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내부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알코올 무한, 그리고 음료 무한 같은 경우는 추가로 요금을 지불을 하셔야 됩니다. 그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는 제가 영상 초반에 한글로 표기해서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그 내용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정면에 디저트 코너가 보입니다. 사실 이 디저트는요, 테마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피치와 멜론이라고 해요. 그런데 항상 바뀝니다. 사실 이 바로 전에는 말차가 그 테마였습니다. 그때도 꽤나 괜찮은 디저트들이 나왔던 것 같은데 이번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매번 바뀌는 그런 재미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깐 한번 보실게요.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야키소바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바로 오른쪽에는 빙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샐러드 코너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하시는 샐러드 가져다가 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이곳의 메인인 쿠시, 그러니까 꼬치 요리 소개해드려야죠. 그쪽 코너로 한번 가보실게요.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액체 형태의 밀가루와 빵가루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튀김옷을 입혀서 먹는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튀김옷을 입혀서 먹는 건 좋아하는 편은 아니라서 대부분은 이것 없이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오른쪽에는 각종 소스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바로 오른쪽에 오늘의 메인 요리가 되는 각종 꼬치들의 종류가 모두 모여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깐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드링크바, 그러니까 음료를 무한으로 즐길 수 있는 코너가 있고요. 그 바로 오른쪽에 아이스크림을 즐길 수 있는 코너가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조금만 이동해 볼게요. 이곳에는 쯔케모노와 오차즈케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바로 오른쪽에는 두 가지 종류의 밥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일반 백미로 지은 밥이니까요.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고요. 그 바로 오른쪽에 있는 것은 카시와 메시라는 건데요. 이 카시와 메시라는 거는요, 닭 육수로 지은 큐슈 지역의 요리입니다. 이게 꽤나 맛있어요. 그래서 한번 기회 되시면 드셔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요, 카레와 옥수수 크림 스프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호에 따라서 덜어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 가게 내부에 테이블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잠깐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튀겨서 먹을 요리를 가져와야겠죠? 음식 가져와서 어떤 식으로 튀기는지 잠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특별한 건 당연히 없습니다. 아주 직관적으로 그냥 튀기면 되고요.
다만 화상 입지 않도록 조심하시면서 튀겨서 드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모습들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다 드시고 남은 그 꼬치는요,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 통 안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곳 쿠시야 모노가타리는요,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뷔페입니다. 그러니까 90분 동안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는 곳인데요. 이 90분이 제 생각에는 짧게는 안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튀김 요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먹는 거는 사실 그다지 쉬운 것은 아닐 겁니다. 튀김 요리는 이제 충분히 먹은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느끼한 튀김 요리가 아니라 디저트 코너에 가보려고 합니다. 꽤나 괜찮다고 말씀드렸죠? 어떤지 같이 한번 보러 가보실게요. 그대 지금 무슨 생각하며 일을 하고 있나요? 나와 놀고 싶은 마음은 없나요? 알아요. 그대 해야 할 일만이 남았다는 걸. 그대 지금 무슨 생각하며 노트북을 여나요? 나와 놀고 싶은 마음은 없나요? 알아요. 그대 알면서도 어쩔 수가 없죠. 놀자. 나와 신나게 놀고 남은 일 하자. 가끔은 손가락도 좀 쉬어야지. 무심하게 매정하게 나와 네 손가락에게 이러기야. 놀자. 나와 웃으며 놀고 남은 일 하자. 그래도 네 실력은 정말 끝내주잖아. 내가 알아. 신들린 네 손가락. 그러니 한 번만 놀자.
형이 천천히 해. 형이 너무 세게 눌러. 이거 내가 먹게. 어, 이거 시나모론 모양인데. 시나모론 모양 귀상어. 네, 이상으로 오늘은 쿠시야 모노가타리라는 곳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가성비도 꽤나 괜찮고요. 그리고 맛도 꽤나 괜찮은 곳이라서 추천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